안녕 친구들, 작은 슥슥이에요. 짜잔! 대형 상자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접었던 메가 상자 기억나나요? 이번에는 김미남 구독자님이 신청해주신 바로 대형 상자입니다. 하하하하. 대형 상자 클릭! 뚜왕! 자, 뭐가 나온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 상자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메가 상자보다 조금 더 쉬워요. 자, 어느 부분이 쉬운지는 접으면서 한번 가르쳐 줄게요. 자, 오늘 대형 상자를 접을 텐데요. 자, 친구들, 준비됐니? 자, 메가 상자 접었던 친구들은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올수 있어요. 너무 쉬워서. 자, 오늘 대형 상자 한번 들어가 볼까? 자, 대형 상자 접을 준비 됐나요?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자가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번 두도록 할게요. 자, 색종이는 보라색깔. 보라색깔 색종이 한 장이랑. 자, 연보라색으로 접었는데 연보라색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밝은 색깔로 한번 접어보려고. 요거는 약간 살구색 정도? 핑크보다 더 연한 색깔. 연 분홍이에요. 아주 연한 분홍. 그리고 얼굴, 눈, 코. 눈썹, 붙여줄 검정색 색종이, 여분, 조그만 거. 자, 그냥 이거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그려줘도 돼요. 근데 네임펜으로 해보니까 잘안 그려져. 그래서 깔끔하게 색종이 붙일 거예요. 자, 칼, 가위, 풀. 자, 이렇게 한번 준비해볼까요? 간단해, 지금. 자, 그럼 우리 뭐부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아래 상자부터 만들어볼게요. 자,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말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메가 상자 접었던 친구들 긴장하고 있을 텐데 너무 쉬워서. 자, 같이 한번 오늘도 화이팅! 자, 색종이를 먼저 조금 작게 잘라줘야 돼요. 이 정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서 칼로. 자, 칼은 우리 친구들 위험하니까 가위로 자르거나 우리 주변에 어른들께 한 부탁이 없어요. 자, 요거 버리지 마, 친구들. 요거 버리지 말고 놔두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삼각형이 되도록 이 옆선에 맞춰서 정사각형 네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요 부분 남죠? 얘도 잘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올려서 자, 이 부분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정사각형 색종이가 조금 작은 색종이가 완성되겠죠? 자, 그대로 펴서 이쪽으로 한번더 접어서 엑스맨 표시선을 완성해 봅니다. 이쪽으로도 이렇게 쓱쓱쓱 접어주세요. 그리고 펴세요. 짜잔. 자, 뒤집어 볼게요. 뿅! 자, 이 상태에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 오도록 접어볼까요? 한번 잡고. 두 번. 세 번. 잡고. 마지막 한번 더. 이렇게. 네 번째 접었어요. 자, 요렇게 두고요. 이 가로선이지, 가로선을 중심으로 양쪽을 잡아요, 이렇게. 요 가운데 잡을 필요 없고, 양쪽 잡고, 그대로 가운데로 모아접기. 쓱쓱쓱. 자, 위쪽도 아래로 똑같이. 자, 그냥 이렇게 접으면 우리 친구 좀 힘드니까 돌려서. 이렇게 접어줘요, 똑같이. 이렇게 하고요. 이제 펴주세요. 펴서 이제는 얘를 이렇게 돌릴게요. 이 상태로 두고 아까와 같이 똑같이 접는 거예요. 이 가로선 있죠, 가운데. 양쪽을 잡고 가로선에 맞춰서 가운데까지 이렇게 모아접기. 자, 위쪽도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접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고? 돌려. 돌려서 이렇게 접어줘요.
자, 그리고 펴입니다. 펴고 위아래 이렇게 두 개만 펴요. 이렇게 폈어요. 가운데 조그만한 정사각형, 사각형 보일 거예요. 정사각형. 미니 정사각형 보이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다시 접어. 접었죠? 여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기 반 정도 한번 더 접는 거예요.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쓱쓱쓱 접어요. 자, 그리고 얘를 또 돌려서 위쪽, 지금 아래쪽 똑같이 위아래 이렇게 똑같이 양 사면을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돌려서 또 펼치고 자 돌리는 거 헷갈려 하지 말고 잘 봐요. 양 사면을 하니까 또 여기 가로선 중심으로 여기 이렇게 쓱쓱쓱 접어요. 자 위쪽도 아래로 이렇게 해서 쓱쓱쓱 접어요. 이렇게 접어주고 자 이제 펴세요. 이제 펴고 요 위아래만 이번에 이렇게 펼칩니다. 위아래만 펼쳤어요. 줄이 어마어마 많죠? 헷갈려 하지 말아요. 자, 잘 따라오면 돼요. 자, 여기서 얘를 여기 첫 번째 선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두 번째 선에서 얘를 이렇게 접어. 안으로. 자, 두 번째 선이 어디까지 오냐면 봐요. 요 가운데 정사각형, 미니 정사각형이 있다고 했잖아, 친구들. 요 정사각형의 끝부분을 대는 거예요, 얘가. 선에. 자, 그리고 위쪽에도, 자, 위쪽도 첫 번째 표시선, 두 번째 표시선, 두 번째 표시선에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미니 정사각형 선에 여기 이게 닿는 거야, 얘가. 이렇게. 조그마한 정사각형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양쪽을 펴줘요. 이렇게 쭈쭈랑 폈죠? 자, 이 정사각형 모양은 기억하고 여기 지금 끝에 닿였는 이 부분을 자, 그대로 이렇게 접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길게 이 부분도 여기 끝에 이 부분도 그대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접어요. 자, 여기 쉽죠? 자, 이렇게 접힌 거죠? 여기 끝부분, 요렇게 접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잘 보면, 가운데 표시선 있고, 양쪽에 표시선 있어요. 여기가 정사각형. 미니 정사각형. 그러면, 여기 정사각형이 끝부분 되는 요 면을 한번 접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펴주고, 왼쪽도 안으로. 한번 접어주고 펴줘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미니 정사각형 확실하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선에 맞춰서 요렇게 접고 요렇게 접어줄 거예요. 요렇게. 자, 얘를 아래로 요 선에 맞춰서 여기 선에 맞춰서 그대로 내려주고 여기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표시선 까지 여기까지만 요렇게 쓱쓱 해줍니다. 자 펼치고 대각선에 여기 표지선 생겼어요. 반대로 올려줘요. 이제 위로 올려줬죠? 그러면 아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표지선까지만 이렇게 접어줘요. 자 여기가 두 번째 표지선이 가운데 접고 다시 펴요. 그럼 이렇게 뾰족하게 표지선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여기 끝부분에 보면 하나, 두 번째 표시선 안으로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펼치고 제일 끝에 요 첫 표시선 한번 더 안으로 이렇게 접어줘요. 펼쳐줘요. 자, 이번에는 왼쪽. 똑같이 왼쪽도 오른쪽도 똑같이 여기 세로선을 중심으로 내려와요. 세로로 이렇게. 내려오고 아우 끝까지 다 접었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접으면 되는데 나의 실수.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이쪽 편도 위로 올려. 이렇게 하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이렇게 접고 짜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접히겠죠? 자, 이쪽도 이쪽하고 똑같이 여기 첫 번째 선도 접어주고 두 번째 선도 이렇게 안으로 접어줘요. 두 번째 선을 이렇게 접어주고 첫 번째 선도 이렇게 접어줘. 이렇게. 자, 다 접어줬죠? 자, 이제 살짝 펼쳐요. 자, 그리고 이제 풀을 준비합니다. 자, 풀을 살포시 준비해서 여기 벽면 세모 부분을 여기 안쪽에 발라줘. 이렇게. 요. 여기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깔끔한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풀을 붙이고 이렇게. 자, 붙였어요. 자, 아까처럼 여기 이렇게 세워줘요. 아까 이렇게 이렇게 접었죠? 이렇게 그대로 펴서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거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세워서 세우고 얘를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세웠죠? 세웠죠? 자, 이제 이 부분 여기가 이렇게 딱 접힙니다. 이렇게 접혀요. 우리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도 세워줘야 돼. 얘도 안으로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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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렇게 세워. 세우고 자, 얘들아 얘들아 힘들어하지 마. 쉬워 쉬워. 이렇게 해서 세워주고 요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해서 자, 지금 요쪽이 각이 없어서 각이 여기 각을 먼저 세워줘. 자, 여기 표시선이 있어요. 여기 각을 이렇게. 자, 이쪽에도 봐, 각이 없어서 누워졌지 애들이. 자, 각을 세워주면 여기 이렇게 각을 먼저 세워줄게요. 각을. 그럼 접기가 더욱 더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아까랑 조금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줄거예요. 이렇게 상자 접기로. 일반 상자는 요만해요. 일반 상자보다 조금 더 올라온 상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요 대충 접혔죠? 그러면 풀이 들어와 들어와. 자, 풀을 요 부분에 여기 여기 삼각형 부분 요쪽에도 이쪽 여기 일단 가운데 자 무지막지하게 발라줘. 자, 됐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요때 이제 붙이면서 각을 좀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도 안으로 쏙 집어넣고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다듬어. 아, 너무 쉬워. 그쵸? 아, 시간은 좀 걸리지만 쉬워 쉬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반대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반대편도 가운데 정사각형 여기,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세워져야 돼요. 자, 지금은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줘. 눌러주면서 쓱 한번 세워봅니다. 자, 이 옆쪽에도 각을 세워줘야 돼요. 여기를 눌러줘.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 편도 이쪽 편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요. 자, 그럼 조금 뾰족하게 됐죠? 이 부분. 그리고 얘를 또 그대로 이렇게 안으로 접어줄 건데 자, 한번 접어놔요. 접고 다시 펴서 자, 이제 풀 들어와 들어와. 자, 풀로 여기 삼각형 부분 이렇게 접고 아, 접는 거 아니고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가운데도 무지막지하게 풀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자, 각을 잘 잡아주면서 붙입니다. 살살 이렇게 살살 자, 이렇게. 오, 얘는 왜 쓰러졌니? 자, 이렇게. 얘는 이렇게 놔두고. 짜잔! 자, 천천히 같이 접으니까, 짜잔, 이렇게 멋진 아래 상자가 완성됐어요. 자, 이번엔 위 뚜껑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뚜껑은 이 색깔. 자, 뚜껑 접기도 똑같아요.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여기를 안 잘라. 이번에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접을게요. 그래야 뚜껑으로 톡 들어갈 수 있죠. 자, 얘를 뒤집어요. 뿅. 자, 바로 X자로 접어줘. X맨. 자, X자 표시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쓱쓱쓱 잡아주고 펴서 반대로 쓱쓱쓱 네 면의 꼭지점 부분을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모아서 자, 하나 접고 둘 접고 자, 돌릴게요. 세 개 마지막으로 네 개 이렇게 접어요. 자, 접고 아까 아래 상자 만들 때랑 똑같아요. 여기 가운데선을 중심으로 양쪽을 잡고 가운데로 모아서 올려줘요. 이렇게 쓱쓱쓱. 자, 이번에는 위쪽 양쪽을 잡고 아래쪽으로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자, 펴주고 돌려 이렇게 돌리고, 자, 여기도 가로 선을 중심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줘요. 이렇게. 자, 위쪽도 아래로 자, 그리고 펼쳐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여기 접혀 있죠? 여기 아래쪽에 접혀 있는 요 아래쪽을 또 반으로 접으세요. 이렇게. 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이렇게 접기만 하면 되거든. 호호. 자, 위쪽도 여기 접었던 표시선까지 반으로 이렇게 접어줘요. 반 펴서 돌렸죠? 우리 아까 이렇게 접었잖아요. 여기도 요 접었던 표시선까지 반으로 이렇게 올려서 접어줘요. 자, 위쪽도 지금 아까 이렇게 접었죠?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쪽을 반 접어줘요. 빠르지 않죠? 이렇게 해서 쓱쓱쓱 접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펼칠게요. 자, 이렇게. 위아래 펼치고요. 이 옆쪽을 뚜껑이니까 이렇게 한 번 접고 한 번 더 두 번 접어줘요. 이렇게. 자, 이 왼쪽에도 한 번 이렇게 접고 두 번 표시선에 따라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었어요. 잘 보이나요? 뒷면 색깔이 많이 안 진해서. 자, 이렇게 접었죠?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가운데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보이죠? 자, 여기 표시선이 여긴 없어요. 요 첫 번째 가운데에서 첫 번째 표시선이 간격이 넓은데 여기를 먼저 안으로 이렇게 접어줘요. 이게 상자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자, 이쪽에도 가운데에서 아래 첫 번째 표시선을 안으로 이렇게 해주고 자 뒤에 볼게요. 이것 봐요. 정사각형 맞죠? 미니 정사각형. 자, 이 상태로 지금 접었는데 이제 요 옆쪽 옆으로 두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접혔죠. 지금 여기 이 선을 중심으로 요 부분 여기까지 요렇게 대각선 여기도 요렇게 대각선 접을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내려주고 우리 아까 그 전에 아래 상자는 가운데까지 접었죠. 이렇게 이번에 가운데 아니고 여기 첫 번째 선까지만 이렇게 접어요. 여기까지만. 자, 그리고 위쪽으로 얘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줘요. 얘도 첫 번째 선까지만 이렇게 쓱쓱 이렇게 접어. 자, 이제 왼쪽도 여기 지금 이렇게 접혀 있죠? 이 선을 중심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서 여기
끝나는 첫 번째 선까지만 손톱으로 여기까지만 쓱쓱 접어주고 됐죠? 이제 위로 올려주면서 올려주면서 여기도 이렇게 요까지만 접어줘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두고 한번 여기를 살짝 세워요. 이 부분 세우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 여기 봐. 우리 아까 접었던 요 부분이 이렇게 싹 이렇게 싹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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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질 거예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이렇게 한번 접었죠. 접고 얘를 어디까지 접을까?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자, 여기 하나, 두 번째 선까지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접고 여기를 이제 세워줘. 이쪽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여기 이제 상자처럼 이렇게 해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한번 접었죠? 하나, 여기 접었죠? 하나, 두 칸. 그러니까 여기 끝나는 부분, 대각선 여기 끝나는 부분. 접었던 거 끝나는 이 부분도 한번 앞으로 접어줘요. 여기.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확실하게 접어주면 세워질 때 좀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선 먼저 접고요. 이렇게 접었죠? 그리고 저 안쪽, 요 끝에 부분까지 쑥 접어서 안으로 쑥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잘 안 되는 이유는 옆에가, 여기가 지금 각이 없어요. 이렇게 넣어주면서 얘 각을 세워줘야 돼, 옆에. 이렇게, 뾰족하게. 각이 세워지면 바로 딱딱하게 애들이 딱 세워집니다. 이렇게. 자, 이것 봐요. 자, 맞죠? 이렇게. 자, 요까지 접었으면 이제 다시 풀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여기, 여기 윗부분, 여기도 바닥 쪽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풀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접었잖아요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하나 두 번째부터 접었죠 이 접었던 부분을 풀로 먼저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풀을 발라줘요.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넣을 거기 때문에 이쪽도 그대로 풀을 다 발라줍니다. 여기, 여기랑 발라주고 여기도 이렇게 발라주고 이 옆에 삼각형 부분도 발라줘야겠죠? 여기, 여기, 여기도 발랐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아까 접었던 대로 아까 우리가 접어놨었으니까 다시 넣어줍니다. 이렇게. 풀이 쭉 나오네요. 닦아줘! 닦아. 이렇게 불어주고. 뭐 하냐고요? 지금 밑에 바닥에 붙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닥을 풀을 꼼꼼하게 붙여줬어요. 오, 마음에 들어. 자,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 반대쪽도 여기, 요 정사각형 끝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세워질 거예요. 여기 우리 아까 접었던 대각선. 먼저, 이 대각선 끝나는 요 옆부분 여기, 여기를 뾰족하게 각을 먼저 해주면 조금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얘를 세울 거잖아, 어차피. 여기를 먼저 뾰족하게 눌러줘야 돼.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여기가 지금 눕혀져 있는데, 이렇게, 여기, 여기를 이렇게 각을 주고, 이렇게 세울 거잖아요. 이 옆쪽을 뾰족하게 각 처리를 해주면 더 쉬워요. 이렇게. 자, 좀 이따 이렇게 해서 이제 접을 건데, 자,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여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에 이렇게 접어줍니다. 세 번째에. 앞에 얼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풀칠을 해주면 돼요. 끝이에요. 어우, 너무 간단해. 자. 메가 상자랑 합쳐서 한 네 번 접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옆부분부터 풀칠. 자, 이렇게 풀칠. 풀 나와. 나와, 나와. 들어와. 자, 안 나오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붙일 거니까. 풀칠을 해주고. 자, 이렇게. 아, 너무 많이 해줬나, 풀칠. 자, 이렇게 하고. 그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접어, 접어, 접어. 오, 누르니까 안에 풀이 잔뜩 있어. 닦아주고. 풀이 막 나오죠? 너무 많이 넣었어. 닦아주고. 내 손에 다 풀이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풀어주고. 이렇게 이제 뚜껑 모양이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가위로 가위 준비해서 앞쪽을 이렇게 됐어. 지금 이게 방금 붙였던 부분이죠. 자, 여기를 보면 가운데 선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보면 여기 대각선이 끝나는 첫 번째 칸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칸 대각선 여기 여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줘. 여기도 대각선이 끝나는 여기 첫 번째 칸 여기에 뚝 해주고 이제 풀로 이 부분을 뒤로 이렇게 그대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도 그대로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요 부분도 풀로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어줍니다. 여기를 그대로 넣어주고. 좀 눌러줘요, 이렇게 해서. 꾹꾹꾹. 이쪽도, 어우, 미안, 미안. 옆에 또 막. 대형 상자를 제가 손으로 찼네요. 이렇게 해서 눌러주고.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양은 여기를 동그랗게 잘라줘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접을 거예요, 이렇게. 짠. 이쪽도 살짝만 접어줘요, 이렇게. 그럼 부드럽게 동그란 곡선이 완성됐어요. 이 안쪽도 그러면 여기도 풀을 살짝만 붙여주고 접어요. 이쪽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각을 좀 만들어주고 짜잔. 자, 위에 덮는 박스가 완성됐어요. 상자가. 아래 상자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가네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 대형 상자 위쪽에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줄게요. 손잡이. 여기 손잡이가 있었죠? 위 움직이는 손잡이. 자, 우리 아까
장수생이 이거 버리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잘랐던 거죠? 아래 상자 만들 때. 자, 얘를 버리지 말라고 했어. 버려. 자, 보자. 얘를 요 위쪽에 붙여줄 거예요. 요 위쪽에. 자, 요 색깔로. 자, 한 번만 접어줘요. 이렇게 길게 있죠? 얘를 반으로, 가로 반으로. 한 번만 접어줍니다. 이렇게. 색이 달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반 접었어요. 접고. 다시 반을 이렇게 해서. 요 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요. 자, 잘랐어요. 자, 요만큼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은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반 접었으니까 뒤에는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을 보일 수 있겠죠. 얘를 일단 반으로 다시 접어요. 반을 접고 반 접었죠. 그리고 요 끝부분 양쪽 이렇게 아래쪽에 붙여야 되니까 끝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접어요. 똑같이. 이렇게 해야 똑같으니까 조금 접고 요 높이 부분을 한 요 정도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줘요. 여기 한 번 접고 한 번 더 이렇게 접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펴요. 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게 가운데 부분, 가운데 손잡이 부분이고, 얘를 이렇게 세워주면 되죠. 이쪽 세워주고, 얘는 밖으로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되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짠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줄 건데, 여기다가 이제, 한 개 더 남았죠, 얘. 얘를 여기 감아줄 거예요. 자, 먼저, 풀을 사용해서 끝부분만 조금 풀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발랐죠, 조금? 자, 이 끝부분부터 얘를 한번 이렇게 붙여요. 뒤쪽에 붙여서 이렇게 해서 돌릴 거예요. 돌려줘요, 이렇게. 돌리는데 너무 쫙 잡아당기지 말고 살살 조금 뜰 수 있도록 풀어주면서 이렇게 계속 그냥 돌려줘요, 이렇게. 손잡이 끝나는 부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부분 다 왔으니까. 자, 여기서 풀을 마무리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가위로 이걸 잘라줄 거야. 아래쪽에서 잘라줘. 굵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눌러줘요. 보이나요? 이렇게 감았어요. 자, 색종이를 새로운 색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색종이를 활용을 하려고 자, 이렇게 한 거예요. 물을 좀 바르고 자, 얘를 이제 손잡이 부분을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보고 그냥 적당한 위치에다가 가운데 부분에 붙여주면 돼요. 멋져! 나 혼자 멋진 거니? 자, 세 번 정도 접지 않고 어렵다 하는 친구는 없길 바래요. 자, 세 번 정도만 천천히 영상 보면서 접으면 너무 쉬워요, 상자 접기가. 자, 이렇게 접었는데 이제 자, 눈! 자, 눈코 눈썹을 한번 만들어줄게요. 이거는 뭐 특별한 스킬은 없습니다. 그냥 동그랗게 잘라주면 돼요. 동그랗게 이렇게 잡고 그냥 얘를
이렇게 그냥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디 갔니?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죠, 뭐. 이렇게 눈, 눈. 자, 여기도 한번 또 잡고. 끝부분을 잡고 자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가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어. 그럼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죠. 다듬어서 이렇게 좀 다르죠? 그러면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돼. 쫌. 자, 두 개. 자, 이번에는 코 부분. 코는 뭐 그냥 세모니까 원하는 대로 잘라줘요. 세모기 때문에. 뿅! 이렇게 해줄게요. 코, 그 다음에 눈. 눈썹. 눈썹도 여분으로 그냥 사용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자, 이제 얘들은 쓱 버리고 헷갈리니까. 자, 눈썹 두 개. 자, 이제 붙일 일이 남았습니다, 친구들. 자, 한번 붙여볼까요? 작은 석수의 손이 커서 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 예! 눈을 만들어주마! 짱! 이쪽에도, 자, 여기, 풀을 살짝 바르고, 짱! 이렇게. 좋았어. 눈! 눈을 만들어줬고요. 이제 코. 코, 얘 코인데, 살짝 콕 찍고, 코를 붙여줄게. 잠깐만. 야우. 이렇게 해서 코를 붙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허허허. 자, 눈썹. 야우. 눈썹 더 작아. 눈썹을 콕 찍어서. 자, 우리 친구들 손톱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손톱으로 잡아야 되니까. 자, 이거 한다고 짜증내지 말고 친구들. 안 되면 볼펜이나 펜으로, 검정펜으로 그냥 칠하면 되겠죠? 작은 석수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야우! 얘들을 어디에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집니다. 짜잔! 자, 근데 뭔가 조금 딱딱해 보이지 않아요, 친구들? 네, 맞아요. 자, 얘를 재서. 자, 손을, 여기 끝부분, 여기, 안쪽에 넣어요. 여기 뾰족하죠, 여기. 이걸 딱 넣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눌러줘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바닥에. 뾰족한 부분을 좀 없앱시다, 이렇게. 여기도. 그대로 눌러줘요. 사면 다. 자, 이렇게 하면, 자, 부드러워졌어요. 둥실둥실. 자, 이제 위쪽도. 잡고 동그래졌죠? 신기 이렇게 하고 이쪽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다가 찢지 말고 친구들아 찢지 마 찢지는 마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자 쭈앙 이렇게 닫아줍니다. 짜잔! 주잉! 대형 상자 완성! 자, 연보라색이랑 살구빛으로 했는데 어떤 게더 대형 상자 같나요? 자, 대형 상자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까? 어떤 선물이 나올까? 주앙! 자, 대형 상자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메가 상자에 이어서 우리 대형 상자를 한번 접어보았는데요. 모두 완성했을 거라 생각해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자, 완성한 친구들에게 박수를 쳐드립니다. 완성한 친구들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TV 유튜브에 구독 딸랑딸랑, 알림 기능 꼭 신청 바랍니다. 자, 누가 접었을까? 자, 1등 2등 달지 말고 정말 접은 친구가 1등이야, 알겠지? 자, 대형 상자 접은 친구 댓글 꼭 남겨주세요. 고정 핏 들어갑니다. 안녕.